안녕하세요. 이웃집 무시입니다. 지금 얼굴의 신전 앞에 와 있고요. 가능하면 오늘 깼으면 좋겠어요. 계속 조금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던전 깨는 게 계속 느려져서 타이밍이 좀잘안 맞거든요. 타일이 움직일 테니 방패 들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행히 뒤로 밀려나진 않네요. 옆방으로 갈지 말고 걱정됐는데 아이템 하나 안 주다니. 자, 이쪽 방에는 들 수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 나가야 되겠네요. 나중에 저거 큰거 동상 둘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맞았네. 자, 그러면은 왼쪽이 길일 테니까 왼쪽으로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부메랑이 빛을 볼 때죠. 채워주십니다. 웬만한 적은 다 순삭으로 만들어주시는. 일단 아래쪽으로 가면은 지도나 나침반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오른쪽에 지금 그냥 56이네. 이게 지금 이동이 안 돼서 지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것도 지금 못 미죠? 보면은 여기 지금 노라고 대놓고 금가 있고요. 불을 붙여봐야 확실하긴 한데. 뭐지? 끝인가요? 일단 나타났고요. 지금 안 갈게요. 여기 끝에 스위치 있었습니다. 일단 가려면 요거 켜야 되겠네요. 스위치를 위쪽 먼저 갈 걸 그랬나? 아이고, 맞았다. 부메랑 세팅 좀 다시 했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원래는 활 쏴서 맞추는 거일 텐데 손쉽게 끝냈습니다. 지도 얻었고요. 일단 한번 색깔 바꿔보죠. 항아리 먼저 깨볼게요. 그리고 수제트 경전 애들이 나타나서 항아리 하나 버렸고요. 다시
일단 진행 안 되고. 어, 보물 장비. 쓸모없는 석상부리. 위쪽 좀 다시 볼게요. 일단 색깔 바꾸고 갈색, 주황색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굴을 미리 깨놔서. 아, 그래도 진행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쪽은 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 한번 가죠. 뭐에 부딪힌 거지? 어, 나침반 손에 얻었고요. 폭탄 또 얻었고. 아, 저거 싫은데. 짱이죠. 열쇠 얻고 생각보다 맵이 꽤 커요. 한 번에 다 되지 모르겠네요. 진짜 가급적이면 깨고 싶은데. 일단 항아리 들고 위에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자, 옆에 잠깐 다시 보죠. 저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밖으로 다시 나왔고요. 부메랑으로는 안 되고. 아, 하긴 옆방에 깨면 될 텐데. 뭐른가? 어, 뭐이긴 뭐네요. 자, 다시 부메랑 세팅하고. 이번에 여기 위쪽 한번 가볼게요. 별다른 건 없어 보이긴 한데. 어, 쓸데없는 부엉이상. 자,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 보죠. 헐, 얘는. 아, 랑이 안 통하네요. 그럼 그냥 빨리 피해서 넘어가는 거. 헐. 여기 오기 전에 블록을 바꿔놔야 되는데. 블록을 밖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황색 블록이 내려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로 가는 게 낫겠네요. 아이고, 폭탄을 쓰면 괜찮겠죠. 터지고. 추추들이 방해를 하긴 하는데 어차피 뭐. 아이고, 저 버섯돌이 같이 생긴 밟다가 부딪혀서 데미지를 입고 말았네요.
태워놔주지. 자, 이제 저기 저 코끼리 석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저게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자, 위방으로 올라왔더니 처음 방이죠. 요 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덤으로 여기도 푸실 수 있죠. 보물 상자에서 100루피. 자, 이 위쪽 방을 가고 내려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다시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었나요? 아, 아니구나. 폭탄 하나 놓고 조정하고 위로 바로 올라갈게요. 아, 색상 바꿔놓고 좀 챙겨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던져놓고 들어가죠. 아, 이거 싫은데. 이게 한 칸 뛰고 옆이었다. 검은게 이쪽인 것 같네요. 문 여는 스위치였고요. 일단 위에 올라가죠. 여기 보물 상자는 저기서 밖에 올라올 수가 없어서. 혹시 모르니까 땅도 한번 파보고. 100루피 얻었습니다. 지금 추앙생 내려가 있을 테니까 바로 옆방으로 가서 쭉쭉쭉 있는데, 어차피 지금 여기 진행 안 되죠? 그냥 내려가서 요 끝으로 갈게요. 여기도 여기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고, 여기는 요쪽 라인인데 여기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빠른 방법은 나갔다 가는 방법이 있으니 나갔다 바로 다시 들어오죠. 입구로 워프. 자, 다시 부메랑 세팅하고요. 타이밍 좀 보고 넘어왔고요. 여기 바닥 타일 한번 해서 문이 열려있네요. 자, 이쪽 보물상자랑 쭈루루룩 올라가 있고, 여기는 단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가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사기였네. 지금 여기 위에도 연결돼 있거든요. 뭐 폭탄 주겠죠? 어? 중간 보스? 공을 던지게 유도해서 잡고 던져서 잡고 던져서 던져서 선빵이 최고죠. 근데 맞긴 했어요. 중간 보스인지 여기 길이 생겼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은 이쪽 라인을 들어가 볼게요. 한 놈 안에 차례차례. 잡아주면 되겠네. 원래 활을 써야 될 텐데. 자, 지금 색상 바꿔야 되는데 없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여기도 없고. 어디서 바꾸는 거지? 좀 색상을 좀 바꿔놔야 저기 밑에 타일이. 받게 된데 열쇠 하나 얻긴 했습니다. 지금 뭐가 사라진 거지? 스위치 위에 있나? 지금 스위치 봤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아래로 들어왔네요. 어? 밑에 계단이 생겼습니다. 어딘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부메랑이 짱이죠. 넘어왔고요. 자, 이쪽 라인인데 위에 먼저 가면은 이쪽이고 여기 아래는 보스방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걸로 문 열어야 되는데. 이거 부메랑 되나? 안 되네. 안 되네요.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몬스터가 한 마리 더 있을 테니까. 됐다. 열렸습니다. 대각선 열리긴 했는데 건널 수 있나요? 밀리긴 밀리네. 밀렸다. 올라가 보자.
아, 이게 던전 보스방이냐?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 잠깐 기다려서 항아리 좀 다, 항아리 사이 좀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열쇠 나올 것 같거든요. 칼로 배동 될 거예요. 위태위태한 위치에 나타났네요. 자, 코끼리 상 들어서 던지고 아래로 가네. 어, 됐고. 까문 거 열리겠죠? 페가서스 신발로 넘어왔습니다. 녀석들도 기절만 시키네요. 팔면 되겠죠? 안 되네. 마리밖에. 두 마리. 1타 2피. 자, 보자. 아래쪽에 넘어서 갈 수 있고, 위쪽 먼저 갈게요, 그러면은. 부메랑이 짱이죠. 얼마나 높게 이렇길래. 설마 이쪽도 색상 스위치인가요? 오, 골드 루피 300 루피나 되네요. 하얀색이었고 검은색인데 여기다 맞추면 되나? 얘로 바꿔보자. 어, 됐다. 열렸고 태가 좀 의심스러운데. 네, 안 되네요. 이런.
자, 그러면 이쪽 지금 돌았거든요. 아래쪽 가서 이 위에 보물상자 빨리 가볼게요. 니가 여기서 나와. 나를 보렴. 한 마리 끝나. 아, 끝났네요. 안 먹는다는 거 하면서 먹는 귀여운 자식. 있었어. 끝났네요. 근데 여기 계단 왜 있는 거지? 지금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갈게요. 열쇠 얻어놨으니까 건너서. 상자를 열어줍니다. 아, 왜 안 열려? 던져주면 열리겠지. 던전 보스 열쇠가 벌써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쪽 아래를 먹고 이리로 가야하는데 파란색으로 했는데 맞았나? 색상이 지금 헷갈리는데 큰일 났네요. 샷이었구나. 파란색으로 해놓고 와야 되는데. 요거 먹으려면 귀찮긴 해도 저 끝에 갔다 와야 될 것 같네요. 들어오면은 초기화돼 있을 거라서 그냥 가야 됩니다. 던전 보스는 이번에도 다음 기회로 넘겨야 되나? 빠르게 해보죠. 마지막 보물상자. 있는데? 이런.
있는 거 뽑으러 온 거였었대요. 전에 돈 주고 사가지고. 후 바로 보스방 진입했습니다. 어, 바닥 마인이네요. 폭탄을 싫어합니다. 매트 페이스. 아이고, 폭탄 싫어하니까 폭탄. 귀찮게 하네요. 항아리 넣어놨나? 그냥 뭐 옆에다가 어? 이럴 수가. 일단 던져주죠. 들고서 던지는 게 제일 편하네요. 끝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트 얻고 트라이앵글처럼 생겼는데 산호의 트라이앵글. 위에서 너를 부르고 있다. 부엉이가 또 잔소리하러 오고 있습니다. 탑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탑은 요 위쪽인데 일단 요로 가서 나르는 닭을 얻어야 될 거예요. 일단 아이고 마을로 이동하면서 일단 그냥 우쿠쿠 초원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